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되게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적었습니다.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적은 거에 비해서 발표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도 사실 이제 우리가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테스팅 자동화 쪽을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연구를 하면은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모티베이션을 전달하는 게 되게 쉽고 직관적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를 할게 없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우리가 안 했을 때 혹은 지금 뭔가 잘못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재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명적으로 그 피해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거의 모든 거를 다 제어하고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잘못 동작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그다음에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정전 사태라든가 뭐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해 사망 사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되게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같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고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에 이제 조사로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제 뭐 테스팅이 잘못됐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낮은 품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 미화로 약 1천 1조 1천억 달러 정도였더라.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400조 원이었더라. 뭐 이제 그런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이게 조금 더 올라서 이제는 뭐 거의 2조 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만들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테스팅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이제 조금 많이 다르게 이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처음 태동이 됐을 때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체가 테스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뭐 별도의 뭐 프로세스라든가 별도의 이제 절차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 디버깅, 그리고 그냥 소프트웨어 이제 체크아웃,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검사할 때 그냥 같이 하는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말로 그냥 수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는데, 57년에 테스팅이랑 이제 디버깅을 이제 명확하게 분리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이제 전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의 하나의 이제 단계로서 이제 하나의 단계로서,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제 개발 과정으로서 이제 정립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70년대 이제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일만, 그러니까 내가 딱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이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2년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6단계로 나눠지는 이제 뭐 피리어드 중에서 전반기를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사이클, 우리가 이제 뭐 요구사항 분석, 그다음에 뭐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뭐 아키텍처 디자인, 로우 레벨 디자인, 뭐 구현 테스팅할 때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메인터넌스 전에 있는 릴리 전에 이제 마지막에 행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페이지로서의 이제 하나의 이제 단계로서의 이제 테스팅이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후반기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단순히 이제 하나의 그냥 개발 과정, 개발 이제 완료하기 전에 수행하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전 주기에 이르면서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이제 다른 이제 개발 과정과 패러럴하게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오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개발 단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뭐 구현을 한 다음에 검사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 그 과정이 물론 당연히 들어있기도 한데,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은 어떻게 테스팅하나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바뀔 때마다, 만들 때마다 테스팅을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단순히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테스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패러럴하게 생각을 하면서, 테스트 계획을 세우면서,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어떻게 만들지, 테스트 프로세스 어떻게 같이 돌릴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팅을 정말로 개발 프로세스랑 패러럴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이제 그거를 다할 시간은 없고, 이제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테스팅 자동화, 특히 이슈가 되고 테스팅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왜 자동화가 중요하냐?
예전에는 하나의 그냥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단계에 사람을 열심히 투입을 해서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수시로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코드가 바뀔 때마다 테스팅을 해서 문제가 있는 코드가 최대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스팅을 사람이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서 수동으로 수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매뉴얼 테스팅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개발자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과거에 개발했던 것보다 이제 뭐 복잡도라던가 뭐 라인 크기가 이제 비교할 수 없게 커지고 있죠. 반면에 과거에 그 옛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커뮤팅 타임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아주 뭐한 시간에 뭐 몇백 원안 되는 걸로 좋은 컴퓨터 임대할 수 있어요. 가상 컴퓨터. 임대도 단순히 뭐한 대, 두 대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대를 순식간에 우리가 빌려서 쓸수 있고, 그다음에 다쓴 다음에 다시 그냥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테스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계를 사용한 컴퓨팅, 대규모의 컴퓨팅 사용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테스팅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팅을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개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 100% 완전히 테스팅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대상이 되는 뭐 소프트웨어랑 이제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죠. 오라클을 만들어서 어떻게 동작해야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입력을 이제 그 결과에 어떤 입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스팅 이렇게 나온 것들 이제 두 개를 이제 실행을 해서 진짜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테스트를 이제 세 단계로 봤을 때이 각각의 단계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자동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고, 어떤 거는 이제 굉장히 안돼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 실행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수준의 이제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학계에서 여전히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도 테스트 실행을 자동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고, 그다음에 웬만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제대로 만든다 싶은 이제 개발 조직에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한 회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만들던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면은 빨리 도망을 가라, 이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에서는 경력을 쌓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경력을 이제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통할 정도로 테스트 자동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에는 이제 2000년대,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역사가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특히 이런 자동화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보급과 특히 이제 애자일 메소드 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민하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들을 힘입어 가지고 테스팅 자동 실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버그 트래킹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어떤 상용으로 이제 쓸만한 그런 이제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소스 코드가 이제 바뀔 때마다 테스팅을 자동으로 해주게 하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들, 그다음에 이제 JUnit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유닛 테스팅 프레임워크들, 다음에 뭐 GUI를 테스팅하기 위한 뭐 셀레니움 프레임워크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구가 이제 1990년대 후반,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전반 이제 개발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90년대, 80년대 이제 개발이 됐던 그런 이제 어떤 방법론들이 실제로 업계에서 많이 이제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실행은 그렇게 자동화가 잘 됐는데 테스트 그럼 입력 생성 쪽은 어떠냐? 테스트 입력 생성 쪽은 테스트 실행만큼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테스트 생성을 자동화해서 하고 있는 이제 조직들도 많이 이제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업계에 선두를 하는 이제 뭐 그런 조직들에서만 도입이 아직 되고 있고, 널리 이제 퍼졌다. 모든 회사에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걸 한다. 안 하는 회사는 위험한 회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퍼진 거는 아닙니다. 테스트 케이스 생성 자동화 방법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업계에 널리 보급되게 된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 생성 자동화가 이제 가능해졌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심볼릭 익스큐션 혹은 이제 컨컬리 테스팅이라고 불리는 심볼릭 익스큐션, 옛날에 이제 70년대 처음 발표됐던 심볼릭 익스큐션을 더 발전시킨,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적 분석이었던 심볼릭 익스큐션에 동적 분석의 이제 기능을 추가한 요 이제 기술이 2005년에 이제 발표됨으로써 그 뒤로 이제 쭉 발전을 해서 이제 테스트 자동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요 다이나믹 심볼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테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측에서는 이제 퍼징, 즉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랜덤하게 막 많이 만들어 본 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쓸모 있는 것만 골라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테크닉이 또 굉장히 이제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테스트 자동 생성 기술의 이제 축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로 이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3년에 AFL이라는 이제 굉장히 걸출한 이제 퍼징 도구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버그를 잘 잡았어요. 기존에 막 사람들이 못 잡았던 그런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버그를 막 수백 개씩 찾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버그를 이제 찾는데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입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를 보면은, 뭐 이제 OSS 퍼즈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이제 퍼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하는 오픈소스들, 뭐 안드로이드라던가 그런, 아니면은 이제 구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개발한 게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네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제 퍼징을 함으로써 전체 이제 생태계의 그 퀄리티를 이제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2021년 6월 발표 기준으로 500여 개 프로젝트에서 약 3만여 개 버그를 검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자기 개발하는 이제 뭐 크로미움 같은 거에서도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뭐 16,000개의 이제 버그를 뭐 퍼징을 통해서 이제 찾아서 고쳤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이제 다이나믹 심볼릭 익스큐션 퍼징을 써가지고 예 버그를 찾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이지 같은 경우 윈도우 7의 이제 개발 과정에서 사실 이제 파일 파싱 버그의 약 3분의 1이 이제 세이지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발견되지 못한 버그들, 요만큼의 이제 버그가 세이지라는 이제 자동 테스트 자동 생성 도구를 이제 통해서 만들었고, 상용화된 도구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 테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한국에도 열심히 이제 하여튼 김은주 교수님이 이제 창업한 회사에서 V 플러스 랩에서 이제 C 프로그램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도구를 열심히 만들고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기업에서 이런 이제 테스트 자동 생성 도구를 이제 점차 이제 도입을 하려고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급이 점점 퍼져가지고, 예, 뭐 짧으면은 한 3년, 뭐좀 길면은 한 10년 안에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도 테스트 이제 실행만큼의 자동화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여전히 이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를 전부 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너무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큰 프로그램의 이제 대명사격인 구글의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C++와 이제 그외 기타 이제 언어로 작성된 코드가 2,500만 줄이 넘습니다. 오늘 이제 뭐그 통계로 봤더니 약한 2,600만 줄 정도의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영역을 다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특정, 우리가 좀더 관심 있는, 더 중요한 영역만 이제 골라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이 될때 어떤 선행 조건들을 이제 만족을 시키는 테스트를 자동으로 만드는 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어요. 즉 어떤 프로그램이 줬을 때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쭉 테스트하는 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건 쉽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걸 자동으로 하는 거는 비교적 쉽지만, 내가 특정한 원하는 부분을 딱간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골고루 테스트하기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거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스트 오라클 문제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테스트 자동 생성 연구를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하려고 같이 이제 해보면은 늘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래서 뭐 크래시 버그를 찰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테스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으로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지, 그런 테스트를 만드는 거는 자동 생성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 생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테스트 오라클의 문제인데, 이제 오라클 문제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테스트 오라클 문제는 어려워요. 별로 뾰족한 솔루션이 아직 잘 없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태클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것도 이제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몰픽 테스팅 같은 거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에 뭐 어떤 함수가 있으면 파형이 있어가지고 요 이제 제가 수학을 한지 오래돼가지고 뭐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 대칭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 사인에 뭐 파이 빼기 x가 사인의 x인가? 이제 그거랑 뭐 같은 그런 식의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관계, 메타몰픽 관계를 이제 가지고 테스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 버전이랑 일단 했던 일은 똑같이 해야 된다. 리그레션 테스팅 뭐 쓴다던가, 아니면은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가 실행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항상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에서는 뭐 항상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인베리언트를 그럴싸한 이제 인베리언트를 뽑아낸다던가, 뭐 이게 완벽한 인베리언트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럴싸한 인베리언트 뽑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문서로부터 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 뭐 메타몰픽 테스팅이나 이제 뭐 인베리언테이션이나 뭐 리그레스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는 명확하게 다 모르는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알지만 그 일이 그래서 코드 형태로 코드 수준에서 구현 수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여전히 알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도대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 소스 정보 소스도 잘 없어요. 뭐 개발자가 작성한 문서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워낙 뭐 NLP 기술이 발전해서 문서를 이제 파싱해서 의미를 뽑아내는 게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런 문서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구현된 소스 코드, 물론 이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현재 구현을 통해서 정보를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은, 근데 뭐 소스 코드가 이미 틀려 있으면은 틀린 정보를 가지고 틀린 정보를 추출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비슷하게 구현된 과거 다른 사람의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다른 실제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도대체 이 정보를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불완전하게 자연어로 작성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코드 수준의 테스트 오라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몇년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새롭고 강력한 도구가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AI라고 하는 거. 물론 저는 이제 뭐 AI가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이게 진짜로 막 모든 미래에 가야 될뭐 길이다라고 그렇게 막 되게 광신하는 정도로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죄송합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주 최근에 특히 이제 대형 언어 모델, 소위 말해 라지 랭귀지 모델, 수많은 이제 뭐 텍스트, 수많은 이제 뭐 코드를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뭐 코드를 이제 합성하는, 우리가 뭐 자연어로 기술했을 때 합성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초반 코드를 작성하면 뭐 후반에 이제 코드를 더 추가해준다던가, 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뭐 다양한 업체에서 뭐 딥마인드라던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뭐 이제 오픈 AI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잘 이제 그 나오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리코드 같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준의 이제 뭐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주면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뭐 코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 유신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했던 뭐
우리가 이제 버그 리포트가 있으면은 이 버그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던졌더니 이 버그 리포트의 내용을 이제 진짜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 준다던가 이런 식의 연구들, AI를 활용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마 몇년 안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최소한의 어떤 텍스트 정보, 그다음에 뭐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코드의 정보를 가지고 테스트 오라클,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도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테스팅이 이제 현재의 테스팅은 모든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과 어떻게 보면 동치의 이제 작업이 됐습니다.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의 한 과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거의 뭐 같은 패러하게 이제 이용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매뉴얼로만 할수 없고 자동화된 이제 테스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테스트 실행 같은 부분.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테스트 오라클 생성 같은 부분. 그다음에 뭐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생성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AI 이제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강력한 이제 새로운 도구를 쥐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나와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에 있어서 더 강력한 도구로 더 많은 연구 결과 그다음에 더 많은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